스페이스 M16 되는 거 뭐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드디어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좀 뵐 수 있게 됐네요. 오늘도 키보드 영상입니다. 중공간에 수많은 지금 키보드들이 굉장히 빠른 기간에 지나갔는데 결국에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는 레이저의 헌츠맨 버전 2 리니어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친구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을 꼽자고 하면 인플렉이 지금 눈쟁 DB상에서도 0티어급에 속하는 키보드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커세어 키보드가 가장 넘버원에 속하는 친구고 그 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손가락으로 구분이 엄청나게 가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벤치마크한 거에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커세어의 K70 탱키리스 OPX 친구를 가져갔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키보드를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책상을 탁 쳤을 때 키가 다른 키가 입력이 됩니다. 커세어 기계식 쓰는 유저들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다른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이 스위치가 입력되어 있는 게 떼진다 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상판 알루미늄과 기보강이 이렇게 막 약간 휘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광적축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런 이유라면 기계식 키보드들이 하판하고 기보강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흡음재 얇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치면서 걔가 이렇게 휘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휘게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나게 무언가를 채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커스텀할 때 뭘 많이 씁니까? 흡음재를 많이 채우죠. 그 사이는 이 사이에 흡음재 채우고 커세어가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안 잡혀 있습니다. 조금 잡아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지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캠 먼저.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아! 아 이거 연맥이려고 여기 나사바가 났네 씨. 이거 드러내면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네. 야 이거 부러뜨릴 뻔했다. 야 커세어 너무하네. 흡음재 아무리 말랑말랑한 포론이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줬네요. 양심 그냥 플라스 휘는 거 봐. 개판입니다. 하판은 개판이고요. 여기부터 구조를 조금 보면은 뭔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이게 뭐지? 아! 커세어 같은 경우는 상판이 보강이네요? 무보강입니다. 이러니까 스위치를 치면은 오입력되는 사례가 늘어난 게 보강판이 없이 하판까지 말캉말캉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기판이 버텨야 되는 구조잖아요? 상판도 엄청 얇은 이제 쇠떼기라서 이러니까 휘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멤브레인 구조로 돼 있네요. 이걸 빼야 이 플라스틱 구조물을 뺄 수가 있네. 이걸 결국엔 다 빼야 되는 구조네.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아 심지어 기판이랑 스위치가 고정된 형태도 아니네. 이거 구조가 진짜 개노답이네요. 옵티컬 센서가 어디 있지? 아 얘는 그래도 여기 있네요. 기보강 사이에는 뭘 넣으면 안 되겠다. 기보강 사이에 넣으면 광축 입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보강 사이 말고 여기에 까는 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기판 하단부에 광 센서 두 개가 달려있고 거기 사이를 막아서 인식하는 구조인데 얘는 뭐다? 거꾸로 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기보강이 없다. 만일에 기보강을 넣으려면 스위치대로 깎아가지고 따로 만들면 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은 난이도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일단은 하판에 뭐 채웠고 기판 같은 경우는 뭐 커세어는 잘 만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스프레이 윤활 조져버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광센선 잘못하면 입력이 안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스위치 자체 뭐 접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스프링 소리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니네 해도 되려나? 스프레이 윤활을 한번 조지고 반대로 돌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스프링 윤활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프레이 윤활의 이제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채터링, 더블클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광축 구조 자체가 막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스위치가 위에 있는 스템이 아래 하우징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레이저가 윙 가고 있는 걸 이렇게 팍 막으면서 인식 팍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를 윤활류가 막아버리면 인식이 계속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스테비를 좀 잡읍시다. 네, 굉장히 흔들흔들 거립니다. 일단 흐물렁 흐물렁.
마감 처리 뭐 썩 나쁘진 않은데 마감도 싹 다 하도록 할게요. 아, 철심 수평. 크게 문제 없네요. 뭐야, 철심 수평이 별로 문제 없는데?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오랜만에 보네요. 발톱 있는 거. 스테빌의 용두입니다. 발톱이 이제 바닥 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긴 뭐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는 없고. 야, 커세어 키보드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아니 오히려 커세어 키보드니까 이런 걸 하는 맛이 있는 거죠. 스파라시! 오! 기가 막히네 이거? 와, 키감 자체도 크게 안 변하고. 이래서 홀리모드 홀리모드 하는구만. 너무 좋아요. 스텝을 드디어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죠. 이 하판에 어떻게 채워넣어가지고 이 기판이 크게 휘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일단 먼저 이걸 붙이고요. 일단 테이퍼 모드를 할게요. 테이프 모드를 왜 하냐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사이가 지금 이 플라스틱 요 설계가 유격이 있어가지고 키 스위치를 치면 여기가 딱딱딱딱 거릴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하고 여기 기판이 부딪혀서. 그래서 하는 김에 전체를 그냥 테이프 모드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보고 효과 괜찮으면 뭐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바꿔야죠. 그리고 테이핑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더가, 어차피 신슈를 넣을 건데 신슈를 이렇게 찢어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보풀하기가 스위치 자체에 들어가면서 오입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딱 맞는데 여기는 이제 쑥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이건 신슈를 좀 채우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요 정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야 되네요. 조금 더 적게. 아니 이거 성분이 생각보다 더 적게. 키캡을 꼽아 봅시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이 뭐야. 아, 여기 오른쪽이랑 여기 오른쪽 두 개만 지금 살짝 문제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스프링 키압이 좀 낮아가지고 스프링 지금 바꿔도 되지 않나? 스텝을 지금 뺐다 꽂으니까 약간 틀어졌다. 일단 나머지는 잘 잡혔습니다. 지금 커세어 종특인 통얼림도 이 정도면 거의 없죠. 원래 키감 자체도 막 엄청 무겁거나 먹먹해지는 느낌 크게 없이 거의 이제 순정 키감 그대로. 그럼 이제 가서 했을 때 실제로 울리는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쿵쾅쾅 쿵쾅 해볼게요. 됩니다. 절대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스페이스바 내가 봤을 때는 스프링 높은 걸로 바꾼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낮은 거 그대로 썼으면 아마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흡음 자체도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96% 나왔었습니다. 올콤. 오, 판정 잘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뭐 컨디션 차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자체 부분에서 생기는 오입력은 이게 흡음제 까는 걸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헌츠맨을 계속 쓸까 했는데 윤활이 나쁘지 않게 잘 돼가지고 잠 보시면은 기본적인 접점부가 있는 스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스프레이 조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게 오타가 적응이 안 되면 다시 헌츠맨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프레이 윤활을 하는 게 스프레이 윤활을 원래 집에 방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맨날 하는데 나는 이제 건강 거래 가면서 하는 거야.